안녕하세요, 런아나입니다. 이번에 진행되었던 E3 닌텐도 다이렉트 모두 보셨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닌나에서 주목할 만한 게임들 빠르게 요약 및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DS 시절 때 아주 많이 했던 추억의 게임 만져라 메이드 인 와리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스위치 버전으로 새롭게 탄생해서 올해 9월 10일 날 발매된다고 합니다. 1P, 2P 플레이가 가능한 걸로 보아 친구랑 함께 멀티플레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가볍게 즐기기 좋을 것 같아서 나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짱구동숲이라고 불리면서 출시 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짱구는 못 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일본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영상이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한글화나 다른 언어 번역에 대한 언급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 게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뭔가 한글 번역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일본판으로 직구를 해버렸다는 슬픈 이야기 살짝 아쉽습니다. 짱구동숲 게임은 7월 15일 날 정식 발매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만요. 얼마 전 슈퍼마리오 한정판으로 나왔던 게임앤워치가 젤다의 전설 에디션으로도 발매된다고 합니다. 젤다 35주년 기념으로 이것만 나온 건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드디어 많은 유저분들이 기다렸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보면 링크는 팔이 오염되는데요. 마치 지브리 영화 원령공주와 흡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젤다 공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링크의 모습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이 곧 출시되는 스카이워드 소드 HD의 트레일러 영상 부분과 매우 유사해서 스카이워드 소드와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하늘 위의 섬으로 날아가고 있는 링크. 야숨은 대지에서의 모험이었다면 야숨2는 하늘까지 영역이 넓어집니다. 야숨1에서의 링크는 원래 머리를 묶고 있는데요. 트레일러 속 모습 중에 머리를 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팔에 시커스톤과 합체된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정말 영화 원령공주를 오마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시커스톤과 합체해서 각성 후에 링크가 머리를 푼 모습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물체를 통과해서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데요. 각성 후 기능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이랄 성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야숨 후속작은 2022년 내년에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스플래툰3와 함께 야숨2까지 정말 내년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가 너무나 만족스러웠는데요. 젤다 35주년 기념으로 뭔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올해는 젤다 스카이워드 소드를 하면서 내년이 되기만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네요. 야숨 후속작 발매되기 전에 야숨 2회차를 다시 플레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가 되셨나요?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잠깐! 구독해줄 거지?